솔직히 가장 빠른 방법이 친구들이 워치를 적으면 된다 하는데 솔직히 저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가장 좋은 해결법은 이제 문제가 될 원인을 애초에 없애버리는 거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사장님이 좀 꼴뵈기가 싫은데 혹시 이것도 해결 가능해요? 나가라 넌 그냥 나가라. 특정 게임에서 모니터 꺼진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모니터 꺼져도 디콘은 이제 안 꺼지는데 모니터는 계속 꺼지네. 글카 문제인 건지. 그래서 디콘은 안 나가지는 걸 완전. 아, 1부 해결. 방열판 장착 후 램오버 안 된다고 질문했던 사람. 오, 1번 램은 1에서 4슬롯 모두 정상 작동. 2번 램은 1, 2번에서만 정상 작동. 업데이트 후에도 부팅 실패가 뜨기는 한다. 일단 2초리로 때 1부 뜰까 싶긴 한데 문제 해결 사례 같은 거 없어서 참고 찾기가 힘들어서 있으나 좋은 일. 오픈하겠습니다. 오픈 빨리빨리 줄 서십시오. 메인 모니터를 근데 스마트 TV로 쓰시고 넷플릭스 같은 OTT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화면 신호가 끊겨버린다고요? 그냥 PC에서 드신 거네요? PC에서 페이지를 틀면 여기로 화면이 나오고 화면이 꺼짐. 제가 생각했을 때는 HDCP 문제 같은데요. 그 넷플릭스나 이런 쪽은 그 락이 걸려있단 말이에요. 지원하는 모니터면은 그냥 나오는데 그 스마트 TV가 그게 제대로 지원을 안 하는 걸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스마트 TV가 일반적인 모니터로 인식이 되는 게 아니고 약간 캡처보드 같은 그런 걸 지원 안 하는 장비로 인식이 돼서 화면이 안 나오는? 이거 아마 내가 지금 이어서 넷플릭스 켜도 화면 안 나올걸? HDCP를 꺼놔서? 안 나오죠? 아니 한번 넷플릭스를 켜버리니까 계속 락 걸리네? 아씨 나오나? 어 나온다 나온다. 모니터 HDCP 지원 확인법도 있네요. 여기 그래픽카드와 디스플레이가 HDCP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둘 다 지원되는 걸로 나오죠? 그럼 지금 모니터가 지원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요? 어? 된다는데? 세 개 다 된다고요? 그럼 HDCP 문제가 아닌... 그러면 기능이 꺼져 있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저 보시면은 저도 GC5 여기 사용할 수 있다고는 적혀있는데 제가 꺼놨기 때문에 아까 HDCP 컨텐츠를 키니까 화면이 나가버리는 거잖아요? 일단 설정에서 찾아보시는 게 우선일 것 같긴 해요. 제가 그 TV의 설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페이지에서는 일단은 원인은 대충 뭔지 아셨으니까 뭐 잘 해결보시길. 원인은 대충 아셨으니 살짝 키보드랑 뭔가 이게 모니터 입력 속도가 좀 키보드만 느린가요? 아니면 마우스 클릭하고 마우스가 움직이는 것도 느린가요? 키보드만 그런 것 같아요. 그레이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키보드 폴링 테스트를 한번 봅시다. 1000Hz요? 무슨 키보드죠? 그거? 복스 CK872. 아! 원래 그 키보드 쓰셨었나요? 작년에 바꿨었어요. 작년에? 컴퓨터 바꾼 거는 언제죠? 컴퓨터 한 달 전이에요. 근데 키보드 바꾼 이후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 그 키보드 문제인가요 그러면? 어 일단은 콕스 CK87은 이제 제 벤치상으로 23mm니까 그쵸. 사실 게임용으로는 추천 절대 안 하는 키보드. 측정한 모든 키보드 중에서도 가장 밀리는 수준. 아... 좀 저렴한 거 중에서 국내에서 당장 살 수 있는 거 중에서 비용은 상관없으신가요? 한 10만원 내외로. 10만원 내면은 무조건 텐키디스 쓰셔야 되니까 이게 텐키디스 중에서 제일 괜찮은 친구긴 하거든요. 이 친구가 한 3mm 되니까 20mm 정도 차이 나겠네요. 마치 일본 서 하다가 한국 서 온 느낌 정도의 차이. 그러면 이 키보드를 한번 써보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컴퓨터를 부팅할 때마다 이 문구를 뜨거든요. 부팅할 때마다 Reboot and select proper boot device. 원래는 안 뜨던. 네, 안 뜨다가. 근데 이게 뜨고 부팅이 안 되는 건가요? 컴퓨터 재시작 버튼 본체에 달려있는 거 그거 한 네다섯 번 하니까 되긴 되는데 계속 이러니까 불편하다. 컴퓨터 네. 산 지가 어느 정도 되셨을까요? 2년 정도 됐습니다. 일단은 보통 장착이 제대로 안 됐을 때 생길 수 있거든요. 사실상 뭐 바이오스 세팅이 바뀌었을 리는 없을 것 같고 어느 순간부터 생기신 거면은 물리적인 불량의 가능성이 제일 높죠. 그러니까 저장 장치가 아예 맛이 갔거나 아니면 지금 M.2 쪽을 쓰시는 건지 아니면 SATA 쪽을 OS로 쓰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걸... 팀그룹 GX1인 것 같네요. SATA네요. SATA면 케이블 문제거나 SSD 자체 문제거나 둘 중에 하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잘 사용하시는 거 보면 SSD 자체 문제일 확률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윈도우 부팅 킬 때 그 문구만 뜬 거고 사실 제대로 켜진 이후에 뭔가 끊김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발생하신 게 아니면 케이블 쪽 이슈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기는 하네요. 첫 번째로 케이블 포트 바꿔보시고 그래도 문제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SATA 케이블을 바꿔보고 그래도 문제를 해결이 안 된다? 그럼 이제 SSD를 바꿔봐야죠. 접촉 불량일 가능성이 제일 높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다른 게임은 자기한테 오버치만 키면 5분에서 10분 동안 팬이 막 엄청 뛰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고
빨리 도는 게 어떤 건지를 일단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빨리 도는 게 케이스펜이면은 메인보드에서 펜속 고정하는 게 가장 쉬운 해결 방법. CPU 쪽이면 이것도 동일하게 펜속 고정. 일단 가장 첫 번째는 발열 이슈가 있는지를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가장 쉬운 방법 OCCT Pro 여기에 스테빌리티 테스트 하신 다음에 그냥 스타트 누르시면 이렇게 CPU랑 그래픽카드랑 둘 다 이제 풀로 갈굽니다. 네. 펜이 굉장히 빠르게 도는 것 같네요. 90도 CPU 쪽이 90도인가요? 네. 그래픽카드 쪽은요? 98도. 지금 그래픽카드 쪽 온도를 봤을 때는 글카 펜 속이 그렇게 빠르게 도는 게 아닌 것 같거든요. CPU랑 케이스 펜 둘 중에 하나 같은데, CPU가 혹시 어떤 건가요? 5800X. 아, AMD. 그 AMD CPU가 좀 이슈가 있던 게, 뭐 옛날부터 있었는데 그 온도가 좀 치솟다가 내렸다 치솟다 내려갔다 하는 게 좀 있거든요, AMD CPU가. 제가 한 이틀 전쯤에 하면서 느낀 건데, 오버워치 하면서 약간 처음에 한번 뛰었다가 살짝씩 한 번씩 조금 뛰는 것 같아요, 오버워치가. 아, 가장 쉬운 해결 방법은 그냥 바이오스에서 펜속을 그냥 고정을 해두시면 됩니다. 한 뭐 60% 70% 뭐 안 시끄러울 정도로의 최대 정도로 아예 픽스를 해두고 쓰시면은 그럴 일이 전혀 없거든요. CPU 온도가 얼마든지 이렇게 요동치던 간에 그냥 펜속은 고정으로 도는 거라서. 솔직히 가장 빠른 방법이 친구들이 오버워치를 적으면 된다 하는데, 아, 솔직히 저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아, 그쵸. 가장 좋은 해결법은 이제 문제가 될 원인을 애초에 없애버리는 거죠. 그죠. 그쵸, 원인을 없애버리는 건데, 사실 그죠. 오버워치 말고 다른 게임도 충분히 그게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서는. 아, 맞죠. 그쵸. 이제 그 문제 생기는 게임을 다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일단은 그래도 한번 해보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픽카드 관련한 다이렉트X 오류네요. 언더볼팅에서 그렇다는데 언더볼팅 풀어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어? 언더볼팅을 하셨었나요? 네네. 이게 데드스페이스나 그래픽 갈구는 게임들 하면 갑자기 이게 나오더라고요. 언더볼팅을 하시기 전에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나요? 아니요, 이거 사면서 언더볼팅을 했으니까, 4090 사면서. 아, 그러면 원래 문제였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리퍼를 받아왔는데, 아, 바꿨는데도 똑같다. 네, 그러면 하드웨어 리퍼. 문제가 진짜 아니네요. 저거만 그래요, 데드스페이스는. 데드스페이스에서 그런 이슈가 발생하는 그런 건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유저 이슈 말고 게임 자체. 그 오류가 워낙 많다 그래서 커뮤니티에 글 올렸을 때 언더볼팅은 풀면은 될 거다 그랬는데, 언더볼팅 풀고 한 10분 돌아가더니 또 이렇게 나오고 계속 오류 나더라. PC 크래시 6월달 레딧 있네요. 오. 어, 은재님은 찾으셨네. 엔비디아 드라이버 문제, 저장된 프로필이 쓰레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엔비디아 드라이버에 잡혀있는 프로필을 아예 삭제를 해버리고, 그 사운드포즈에 올라있는 이 드라이버를 프로필을 다운해서 세팅을 해주면 된다네요. 이것이 많은 돈, 몇 분이 아닌 몇 시간 동안 플레이할 수 있었습니다. 아, 참 있구나. 난 이걸 왜 못 찾았지? 그러면 제가 지금 해보고. 그쵸, 지금 바로 해보시면은 후기를 남겨놓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인컴 자체 소리는 송출컴으로 원래는 넘어가시는 건데, 그냥 디스코드를 켰을 때 그 디코에서 말하는 분들 목소리는 넘어가시는 거죠? 라이브를 키면은 그 순간부터 다 안 넘어가요. 아, 디스코드 라이브가 문제시다. 일단 세팅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오디오 장치 어떤 거 쓰시나요? 마크2였나? ID14. 네, 맞아요. 게임컴에서 더블 G6 연결해가지고 받고 있거든요, 게임컴 소리는. 아, 대충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긴 하거든요. 그 오디오 인터페이스 그 프로그램 혹시 한번 켜보실 수 있으실까요? 그 ID 프로그램. 그 세팅이 일단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저기 지금 Preferred Clock Source가 인터널로 되어 있는데, 저게 DH1 저걸로 바꾸셔야 되거든요. 네, 그 두 기기 간의 싱크를 맞춰야 되는데, 그러니까 클럭 소스라고 하는데, 그거를 맞추는 세팅이. 어? 소리가 안 들려? 네? 어떻게 소리가 안 들려? 어, 방송을 보시면 소리가 들리시겠구나. 일단은 DG1으로 바꾸시고요. 샘플레이트 거기에 지금 44.1로 돼 있는데, 게임컴 쪽도 44.1로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디스코드는 아마 디코를 껐다 켜시면 나올 겁니다. 44,100인가요? 48,000인가요? 44,100이에요. 오, 좋네요. 아, 근데 가장 중요한 게 44,100 말고 48,000으로 쓰시는 게 낫습니다. 24비트 48,000으로 하시고 적용하면 아마 소리가 안 나실 것 같은데, 제가 안 들립니다. 일단 48,000으로 다 바꿔야 됩니다. 밑에 SPDIF 걔도 24비트 48,000으로 바꾸시고, 송출컴의 ID14 쪽도 48,000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분이십니다. 다른 분 더 없어서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어? 데드스페이스. 오! 바로 해결하셨어요. 챕터 2까지 잘 된대요. 어, 깔끔하게 해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사장님이 좀 꼴보기가 싫은데 혹시 이것도 해결 가능해요? 나가라 넌. 그냥 나가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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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오셨네요? 들리시나요? 근데 또 이걸 들어오니까 또 안 들리네. 그러면 이걸 한 명을 호출해 보겠습니다. 님. 사블 IDS와 게임컴에서 이제 오디오 먹통되는 증상. 혹시 암 디코 화면 공유했을 때? 아 디코 화면 공유했을 때 그거는 오디오 그 코덱 충돌라서 그런 거라 그건 제가 원격으로 조절해야 돼요. 아 그래요? 저 몇 번 해결해 본 적 있어요. 오. 어 그럼 하고 알려주세요.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해결하시고 해결 잘 되시면 거기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오늘 문제 해결 속에 나머지 분들 굉장히 해결된 분도 많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저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와주시지 마세요. 적당히 와주십시오. 수고했습니다.